하와이 한인 문인 협회가 주최하는 제7회 시화전이 개막했습니다. 하와이 한인 문인 협회의 시화전 행사는 일본 꽃꽂이 협회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인 문인 협회가 주최하는 제7회 시화전이 어제 호놀룰루 시청에서 개막했습니다. 어제 시화전 개막식에는 쿼쿠 콜드웰 호놀룰루 시장,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의 부인인 돈 이게 여사, 권 오금 부총영사, 고이치 이토 일본 총영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하와이 한인 문인 협회 데이비드 리 회장은 하와이 한인 문인 협회 회원들과 함께 이번 문예 공모전을 통해 선보인 시화전은 삶의 연륜이 흠뻑 배어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로 구성됐다고 전하며 개막전을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리 회장은 그러면서 시인들의 시와 그림은 동포들에게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감동과 사색을 선사한다며 많은 한인 동포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세대, 아버님 세대들과 함께 글을 같이 쓰고 또 고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옛 그런 자라던 모습들을 같이 얘기하고 나누는데 그런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갖고 이번 기회에 그런 가을의 정취를 여기서 맛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와이 한인 문인 협회는 어제 시화전 개막에 앞서 지난 제6회 문예 공모전 당선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에는 수필을 공모한 정미선 씨가 선정됐으며 시 부분 우수상에는 임지연 씨, 동화 부분 우수상에는 박전성 씨가 하와이 한인 문인 협회가 주최한 제6회 문예 공모전 당선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하와이 한인 사회와 일본 사회를 이어주는 제7회 시화전은 오는 10월 4일까지 호놀룰루 시청 전시실에서 열립니다.